활력이 좀 주네요. 유가증권 시장 0.7% 정도의 상승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탄력이 좀 둔화되게 되면은 상승권도 위협받게 될 텐데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섹터별로 대응 전략 세워드리죠. 찐 스크리닝. 오늘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변함없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켓 스크리닝 핵심 뭔가요? 오늘의 핵심은 낙폭 과대에다가 좀 초점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좀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라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한번 봐드린다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하이닉스와 반도체 섹터 주들을 좀 조정이 들어간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뭐 금융 섹터라든지 뭐 약간 밸류업 관련 주들은 좀 강세죠. 어제 SK 같은 경우도 급등했었고 오늘 아침에도 자사주 소각 이슈 때문에 급등했었습니다만은 빠르게 매물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변동성이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삼천당 제약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급락세는 어제 미국 시장에 이뮤노반트가 급락을 하면서 그 영향을 그냥 고스란히 좀 같이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장품은 달려갑니다.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화장품 원재료 쪽, 자외선 차단제 이런 쪽들이 지금 이제 시즌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안 움직였던 화장품 섹터의 한국 콜마도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계속 눌려 있어서 마녀 공장 얘기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급등하는 모습, 에이블 CNC도 급등하는 모습, 중소형주들 화장품 섹터 쪽에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클리오도 마찬가지. 화장품 섹터,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까지 해서 강세는 계속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좀 특징이라면 의류 섬유 섹터입니다.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업무역, 그다음에 F&F 등이 좀 반등에 나서면서 소외주에서 조금 벗어나는 흐름인데요. 미국 시장에서의 갭의 실적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주들도 낙폭이 과대한 속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좀 첨보 반등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보시면 뭐 낙폭과대 일부 2차 전지 섹터주들 소폭씩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은 레이크 머트리얼도 좀 반등하고 있고요. WCP 뭐요 정도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2차 전지 섹터 쪽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급락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이 좀 반등에 동참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주들도 뭐 일정 부분 순환매 속에서 넷마블과 크래프톤이 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터주들은 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그대로 대표 자리 유지한다 그러면서 급락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눠서 보겠습니다. 시장 대비 강한 쪽, 화장품 역시나 뭐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종목별로 많이 좀 엇갈리기는 하는데, 바이오도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각각의 투자 의견 알려주시죠. 네, 화장품 도대체 어디가 끝이냐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재료 쪽 상당히 강세죠. 지금 자외선 차단 물질로 해서만 선진 뷰티하고 최근에 워닝 뭐 이런 쪽들도 많이 갔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화장품들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좀 들어오고 올리브영 쪽 해외 진출하고 해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화장품 특히 화장품이 지금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이 가성비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뭐 가성비로 따지면 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그동안 좀안 움직이던 한국 콜마도 좀 움직여 나오고 있죠.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나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OEM, ODM을 합니다. 이제 홈쇼핑 자외선 차단제의 시절이 왔습니다. 거의 보면은 제조원은 거의 다 코스맥스 아니면 한국 콜마 아니면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화장품 랩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ODM 업체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자체 공장이 있는 데가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동안 못 갔었던 에이블 CNC 그다음에 마녀 공장은 이제 매물 다 받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했던 삐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일째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선진 뷰티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네요. 계속 가고 있습니다. 본느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모습, 급등세 이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OEM, ODM 업체도 강세, 그다음에 뭐 미국 시장에 있는 잉그루드 랩도 계속 강세 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뷰티 스킨도 바닥에서 거의 한두배 가까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애경산업도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뭐 최근에 좀 조정받았던 제이준 코스메틱 이런 것들도 조금 반등이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마녀 공장에 못 가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매물 다 받고 올라간 모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중소형 로컬 업체들도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토니모리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는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색조에서 약간 스킨케어 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원재료 물질들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스킨케어 쪽의 강세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화장품 원재료 쪽 워낙 강한데 제 생각엔 대봉헤르스도 이 화장품 원재료하고 바이오 원재료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좀 시장에서 부각이 못 되고 있는데 개별주긴 하지만 좀 챙겨보시면 하겠고 한국콜마의 새로운 움직임도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알테오젠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뮤노반트가 임상을 좀 지연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올바이오파마가 항상 이뮤노반트랑 뭔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그렇게 이쪽이 그렇게 연관이 있나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저렇게까지 빠질 정도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좀 급락한 상태인데 추가적인 하락 나오면 좀 가격적인 메리트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잘 가던 종목들이 좀 약합니다. 에클론도 갑자기 좀 약세로 돌아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약한 상황 속에서 3000당 제약의 강세는 더 좀 부각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조금 학회가 이제 시작이고 초록 다 공개됐기 때문에 6월 다시 시작되는 또 학회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는데 시장 전체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 섬유유복 종목의 강세가 장 초반에 두드러졌습니다. 물론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형성하면서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있는데 이 상승의 배경 짚어보고요. 또 섬유유복 관련주들 주가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죠. 네, 소비주들 말씀드렸죠. 지금 가성비 소비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사실 저는 그저께 이제 아베크롬비가 실적 발표하고 되게 잘 나와서 아 어제 한세시럽 뜨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오늘은 갭의 실적에서 확 떠버렸는데요. 주가는 급등했다가 지금 상승폭이 확 줄긴 했습니다만 아까 완전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금 한 8-9%대 정도 상승한 것 같고요. 뭐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나이키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미국의 소비가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소비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의류 소비도 그닥 이제 막 엄청나게 안 좋지는 않다. 뭐 이런 뉘앙스에 최근에 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죠. 최근에 투신권과 사모펀드 뭐 기금 등이 막 영업무역 엄청 팔았었는데 이쪽에서 워낙 낙폭이 과대한 상태 속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드릴 수 있겠고 FNF도 중국 쪽에서 경기 회복과 함께 소비가 좀 회복된다라면은 FNF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가 아닌데 워낙 뭐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제 화장품에서 이제 뭐 K 의류로 넘어가기엔 좀 그렇다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최악의 소비 시즌을 좀 지나고 서서히 조금씩 이제 의류 쪽들도 조금 회복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경기 부양과 미국의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실적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랑 좀 맞춰가지고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워낙 낙폭과대하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FNF도 그렇고 한세실업도 그렇고 영업무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은 코롱인더가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코롱인더도 이제 골프 의류 쪽들이 좀 있죠.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쿠시네트 이제 골프복 되겠습니다. 타이틀리스트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코롱인더하고 필라홀딩스 요 정도는 뭐 조금씩 더 회복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FNF나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바닥을 확실하게 잡는 모습을 영업무역과 함께 좀 더 챙겨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낙폭과대했던 종목군 가운데서 2차 전지 대표적이죠. 오늘장 몇몇 종목군들 특히나 장비주 위주로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밸류업 프로그램 쪽으로는 보험주들이 꾸준히 강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을 받더니 다시금 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 종목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오늘 뭐 낙폭과대주들을 뭐 되게 좀 두루두루 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밸류업 관련주들 뭐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KB도 그렇고 키움도 그렇고 속속 이제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밸류업 관련주들의 가치가 좀 더 부각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금융주주사들이 그래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지주회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어제 이제 오늘 아침이죠. SK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소각
이슈 나오면서 급등했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내려온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밸류업 관련 주들도 뭐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확정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좀 높은 상태였었고 뭐 미리 선 반영되고 지금 조정이 들어간 종목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 흐름은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도 있었고요. 기술적인 반등과 함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2차전지가 제일 어려운 섹터 하죠. 이쪽은 진짜 이쪽도 제가 최근에 예전에 제가 막 화학주들 말씀드리면서 애널리스트도 포기한 섹터다 말씀드렸었었는데 2차전지도 이제 거의 포기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요새 리포트 나오는 거 보니까 계속 안 좋은 리포트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뭐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요새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 쪽들 요쪽을 좀더 이쪽 을 계속 담당하던 NL들이 더 강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도 이제 다시 시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럽 쪽에서도 보조금인도 그렇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제 수소 쪽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고, 태양광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계속적으로 에너지 부족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 뭐 미국 쪽에서의 정책적인 관심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뭐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오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좀 반등이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바닥권에 있는 것 중에서는 첨보가 좀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대주전자는 어제 워낙 급등해가지고 오늘 소폭 조정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는데 이 코스모 신소재도 좀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였거든요. 오히려 코스모 신소재도 여기서 한 14만 5천 원만 안 깨면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에코프로 BN과 LNF 이쪽이 뭐 핵심이죠. 사실은 이쪽들이 좀 살아나는지를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 이쪽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섹터 주들이 최근에 ESS라든지 이런 쪽과 연결되어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 뭐한번 충전하면은 뭐 2천 몇백 킬로를 가는 거가 뭐 만들어냈다던가 기술이 나왔다던가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검증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공장 증설하고 계속 캐파 증설 이런 쪽을 발표하면서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주들이 뭐 계속 공장 가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계속 지연되고 비용적인 부담 생기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단 2차 전지는 약간 타이밍을 조금 더 늦춰주시되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종목이 있으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하반기를 위해서는 좀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 해보겠고요. 지금은 약간 태양광 쪽하고 수소 쪽 이런 쪽들 시장에 테마가 붙어있는 쪽으로 조금 집중해 주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